뇌출혈 발병 이후 명숙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바로 식단입니다. 자기야. 어? 간 좀 봐봐. 맛있어. 괜찮아? 맛있어. 다양한 채소를 삶거나 생으로 즐기고 간은 최소한으로. 재료와 조리법은 물론 식사 방법 또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. 숟가락이 쉴틈 없이 막나요. 왜냐하면 한 번만 씹으면 다 넘어가니까. 그리고 식사 중에 대화 거의 없고. 원래 영양. 이제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 시간을 즐기게 되었죠. 자기야, 우리 CCA 먹자. 아, 그래? 식사 후 챙겨온 CCA 주스. 그녀의 건강 노하우라는데요. 제가 10년 전에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거든요. 몸에 독소가 많으면 혈관에도 안 좋고 그럴 것 같아서 CCA 주스 먹으면서 몸에 해독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체내 독소 클렌징을 위해 CCA 주스를 빼놓지 않는다는 명숙 씨 부부. CCA란 당근, 양배추, 사과의 앞글자를 딴 이름으로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재료를 착즙한 주스입니다. 늦은 오후, 산책길에 나선 명숙 씨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. 뇌출혈 재활 과정에서 시작한 걷기 운동을 지금껏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두 사람.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부부의 노력이겠죠? 매일 하죠. 만보는 이후로 매일 아프고 나서는 이후로. 매일 만보. 한참 걸을 때는 한 1년에 신발 두 켤레 신었어. 지금은 그래도 한 켤레 정도. 이게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거 표시된 거야. 금요일 날, 목요일 날. 명숙 씨의 뇌출혈 극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만보 산책. 그녀에게는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? 자기야,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. 알았어, 쉬어. 괜찮아. 아이고, 좋다. 저녁에 자기랑 산책 나오니까 더 좋으네. 이왕이면 노래도 한 곡 불러주면 안 될까? 그래? 아이고, 어렵지 않지?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. 여기까지만 해. 역시 당신은 그 노래할 때가 최고야. 내가 그대에서 선물 하나 줄 거야. 뭐야? 내가 먼저 줄게. 선물의 정체는 바로 CCA 주스. 그렇다면 CCA 주스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? 먼저 CCA 주스 속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 독소,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CCA 주스 속 당근에는 비타민 A, 비타민 C, 엽산, 칼륨,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가와 또 시력 보호, 그리고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한편 CCA 속 양배추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. 양배추 섭취가 납 독성으로 인한 간과 신장의 손상 방지를 돕고 또 구조적인 회복은 물론 약물에 의해 손상된 간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또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U 성분이 위산 분비를 감소시켜서 손상된 위 내부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지방세포 분화와 지방생성 억제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CCA 속 사과는 해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? 사과
섭취가 혈관 속 찌꺼기인 총콜레스테롤과 혈중의 염증 물질인 CRP를 감소시켜주고 또 혈관 확장을 유도해서 혈압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이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과 혈전성 뇌졸중 그리고 대동맥의 석회화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사과 속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장점이 있고요. 또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췌장 리파제를 억제하고 지방세포의 분해와 지방 합성을 조절해서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